지금은 전시장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울림소리가 클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전시가 바뀌는 날인데 철수를 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나요? 한 주 혹은 두 주 경우에 따라서 한 달이 전시를 끝나고 철수가 끝나고 나면요. 좀 허해요. 전시장이 비어 있으면요.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좀 뭐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냥 그림과 예술로서의 그림은 당연히 분리되어져야 한다. 되고 있다. 예술이 되고자 한다면 모양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뭐 등등 이런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번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그렸다고 다 예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하고 그보다 더 나아졌을 때 잘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잘 그렸다는 것은 보통 보게 되면 색이나 모양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그림을 사는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이죠. 욕망을 위한 3분세탁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 제목이 좀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뭐 미술 작품은 뭐 신분세탁으로 산다니 좀 말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을 굳이 그대로 듣기보다는 정황상 사회 구조상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분세탁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권력의 영역 그 영역에 들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포츠와 대중스타 예술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게 나름 손쉬운 편입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직이 없어도 조직과 만날 수 있는 뭐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85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세계동포 만평이님들의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봄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참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남들 다 그렇겠지만 뭐 이건 별다른 다른 얘기긴 합니다. 혹시 뭐 이런 미술 전문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저기 저도 이 미술만평을 꼭지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인터넷으로 그냥 미술 영화도 틀고 화가도 만나고 큐레이터 딜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이런 좀 종합적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긴 합니다. 뭐 누군가 한다면 저는 참여합니다. 그렇게 한 꼭지로 뭐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말입니다. 뭐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이 맡은 그대로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추진을 하면서 미술 장르에 대한 다양성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예술이나 예술관, 뭐 세계관보다 그림이라는 모양이나 색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좀 어색해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분세탁용으로 그림을 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미술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예술 장르, 각 장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술은 정치와 종교, 사회 지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도시나 궁궐, 교회 등에 자신의 자산을 기부하는 것은 일종의 이 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나 이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를 이 후견한다는 것, 이 예술가를 후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술 조직을 거느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뭐 오케스트라를 거느리거나 대형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은 권력의 뭐 상징이 되었으면서 뭐 그게 다 이 사회 조직의 권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술은 사회 조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뭐 르네상스의 지음하에서는 돈 많은 시민 계급들의 확장으로 화가 길드가 만들어지고
시민계급은 이들에게 작품을 주문한 후 교회나 사원에 헌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일반 시민이 이 왕이나 귀족, 교회 지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술가들의 권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싼 예술품을 구매하는 이들의 권력이 높아지고 그들의 상징성이 되기도 했었죠. 자본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아주 비싼 그림을 구매한 이들의 권능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죠. 사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다름의 영역을 창작한 예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가 되는 속성을 이해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좀 불편한 예술이 시간의 경과 확장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이 좀 문화로 변화되기도 하죠. 국가 간의 대립에 있어서도 문화는 역사적, 시대적, 사회 집단,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역사적 산물을 두고 인간들이 벌인 권력 다툼과 관련되기까지 합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사회 조직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는 다른 장르는 차치하고 미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미술 중에서 페인팅, 그러니까 그림이 문화권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문화와는 다른 창의적 영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회 문화에, 문화 예술에 분명히 소속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예술, 창작품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문화와는 조금 다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름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문화적 재산으로 만들어진 그 그림들은 현재 문화화 되어지고 있죠. 문화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거나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는 서로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바닥이 뭐가 떨어져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화란 말을 참 많이 쓰면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 문화를 국어사전에 찾으면요, 자연물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이 인위적 결과물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천되고 파악되면서 사람들의 정신문화, 사회문화를 함께하지만 반드시 이 인위적이 한다는 것이죠. 자연 상태가 인위적이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술로서, 페인팅으로서 예술이 문화적이냐, 예술 작품이냐,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창의적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일 큰 부분은 그거 같아요. 창의적 문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인위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좀 가끔씩 이 좀 부딪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자연을 그린다거나 풍경을 그린다거나 자연의 소리를 그린다거나 기운을 그린다거나, 왜 있잖아요, 자연의 속성,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변질되진 변화할 수 없는 그 속성을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계 안에서 속성 안에서 인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어야 되고 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그림을 사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사회적 욕망, 신분, 거기에 대한 과시적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문화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과 새로운 창의적 속성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예술품과의 구분점은 반드시 존재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이 음악도 그렇고 대중음악도 있고 좀 고급적인 거 있고, 영화도 예술영화가 있고 일반 이 대중영화가 있고 예술영화 구분하듯이 미술도 그러한 속성을 이해할 때 좀 다름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성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욕망을 위한 신분의 개발에 대한 것은 예술가 자체 스스로가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술가 스스로가 어떤 특정 집단의 욕망에 뭐 기여하거나 아니 본인이 거기에 소속되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예술가의 세계관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도 하루 좀 활기차게 보내보시고요. 투자적인 부분은 아주 문제죠. 이게 이 미술품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본주의 속성 안에서 후발투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 아니라 인위성에 대한 문화적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요, 좀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게 저기 사회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 이 문화 안에서, 문화 예술 안에서 예술이 문화적인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술이 문화화 일반화 되어진 것과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를 시도한 부분은 분명히 좀 개연성이 좀 있지만 차별성이 있고 다름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